안녕하세요. 속초 한달 살이를 마치고 저는 속초 시민이 된지 16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양양에 왔어요. 오늘은 광복절이고 혹시 낙산사에서 뭔가 무슨 행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낙산해수욕장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저런 파라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 고프로 교환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새 거예요. 그때 계속 이상하게 막 꺼졌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다시 개시한 겁니다. 새 거로 교환받아서 너무 기뻐요. 낙산사 가고, 그다음에 이 근처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이렇게 써 있는데 5월 잔디가 없어요. 다 밟혔어. 없어. 무의미해요.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잔디라는 게 원래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밟아야 더잘 자라는 게 잔디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잔디 없어요. 버스 진입인지 완전 주차 난차. 그래서 주차하고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1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무슨 건물을 짓고 있어요. 생활숙박 시설. 위치는 좋네요. 하지만 양양은 정말 속초랑 다르게 노는 것밖에 없어서 살기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속초가 그런 면에서 약간 도시도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적인 게 있어서 살기가 좋아서 제가 마음을 먹었죠. 지금 16일 살고 있는데 완전 만족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여기 주차 요금 4,000원. 근데 만찬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올라왔어. 그냥 밑에다 놓고 올라오는 게더 편할 텐데. 와, 근데 이렇게 이파리 있으니까 예쁘다. 작은 것도 맛은 다 똑같은 거거든. 한 조림이거든요. 아, 엄청 큰. 아, 그래. 좋아요. 이거 맛있어. 방금 마셨는데 커피 향 나는 물이에요. 그래도 주는 게 어디야. 달고 맛있는 것은 일일이 골라가며 아기 입에 넣어주시고. 해수관에서 예전에 양양에 큰불 났을 때다 불타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 복구됐겠죠? 진짜 큰불이었다고. 불안 꺼져서. 저 산은 물을 조심해야 돼. 이거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네. 되게 귀여워. 여기로 가면은 해수관음성 나와요. 문화재 훼손, 분명한 위법 행위입니다. 낙서하지 마세요. 저기 동전 던지는 데다. 동전 엄청 많은데. 연꽃. 흙탕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아까 써 있었어요, 플랜카드에. 저거 혼자 가는 거지? 진짜? 지금 햇볕이 쨍쨍인데, 그래서 영상은 되게 잘 나오겠다. 진짜 오랜만에 고프로 켰습니다. 낙산사 무료 차 누가? 오, 전에는 뭔가가 돈 많이 받냐 이랬는데 이제는 우와 이런 것도 생기고 기념품. 발사다 발사. 야, 그거 있어. 근데 이거 너무 새 거예요.
붙어서 그런가? 붙어가지고 다시 복원하면서. 너무 쓰고요. 약간 낡아야 되는데. 새로 다 불타서 만든 것 같다. 왜냐면 보타전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원래. 어, 양양 산불당시 관세음보살을 보호로 불길이 닿지 않았다고 여기기도 한다? 불 안 탔다는 얘긴데? 그렇지. 2005년에 불탔어. 관세음보살 보호로 불길이 닿지 않았다. 해수관에서 저기 더 올라가려구나. 낙산사 길. 현우치 해수관에서 5분 일로 올라가도 찍고 원통보전 보고 비닐로 4,000원 보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 그럼 되겠다. 저쪽은 내려와서 여기서 화장실 들렸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오케이 고. 이건 이거 뭐야? 무료로 차 준다고 저기. 아... 그러니까 저 근데 저기 아 그럼 한 잔 먹고 올까? 내가 봤을 땐 아까 그 커피 먹을 거야. 그냥 커피 향나는 물. 아니 근데 불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죠. 뭘 준다는 건. 해수관은 법당 기도. 기도하는 곳으로 자꾸. 아 여기 기도하는 곳이라 좋은 단어인데요. 이제 바로 해수관 나옵니다. 2005년에 불탔는데 다시 복구 하고나서 드디어 정상 올랐습니다. 아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진짜. 와 다 시원해. 진짜 문난을 보네요. 만나. 만나. 정말 자연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기 여기서 보이는 설악산이에요. 저는 속초 와서 매일 다른 설악산을 봐요. 구름이 매일 다르게 걸려 있거든요. 저쪽이 속초입니다. 깜짝 놀란 게 차로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저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복구가 잘 됐네요. 저는 이제 이쪽 올라온 길 말고 반대쪽이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래요. 거기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에서 밥 먹을래요. 배고파요. 진짜 설악산은 저희 울산발 너무 아름다워요. 카메라에 눈에 보듯이 담겨야 할 텐데. 저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길, 근심이 풀리는 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마음이 행복해지는 길. 다 가야잖아. 다 가야지. 우선 해우소를 가야 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거 보면 종을 꼭 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안 칠래요. 여기 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길. 이런 거 너무 센스 같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길. 근데 이쪽에 해우소가 없어서 설레임 길로 가겠습니다. 이쪽이 설레임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안 찍을 수가 없어. 홍련암. 저 진짜 무섭게 본 책이 장화홍련전이었어. 그리고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었지. 장화홍련. 네, 찍을 건 찍어야겠어. 이 안에 찍어도 되려나? 예쁠 것 같아. 여긴 워낙 유명한 절이니까요. 관광객들도 유명하고.
벌써 21일 남았나요? 길도 너무 예쁘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 해우소 가는 길 맞겠지? 해우소에 도착했습니다. 근심을 비우겠습니다. 꿈을 이루어지는 길 보고 설레임의 길로 내려오고 배고파서 하산하는 길입니다. 뭐야 이게? 초 올리는 거. 소원초를 올리고 소원 성취. 같았었네. 밥 먹고 다시 왔어요. 의상대를 안 가서. 장난 아니었어. 2005년 불. 영랑호도 불 탔었어요. 낙산 피해 최초 발화 지점으로부터 4.95km까지. 이게 산에서 다 번지니까. 그니까 산에서 절대 불 나면 안 돼. 모든 게 사라져. 이번에는 해수관 방이 아니라 의상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먹으러 왔어요. 홍시 스무디. 양양의 다래온이라고 김치찜 맛집이 있는데 여기 기념품 전통차 가게 이름도 다래온이에요. 속초 속초. 속초. 속초 다래온. 속초 다래온. 동영항 쪽에 있는. 맞아. 그리고 여기 여기서 가는 거? 그런가 봐. 가자. 어? 망고도 있어, 자기야. 딸기도 있고. 근데 홍시 스무디를 계속 크게 해놔서 그게 대표 메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먹을까? 그래. 홍시 하나, 망고 하나, 스무디 주세요. 네. 오늘 너무 더워서 이 밖에서는 못 먹어요. 가을 때 와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밖에 앉으면 먹고 그냥 오늘 가는 거. 기념품 가게입니다. 인사 잘한다. 오 맛있다. 이게 망고? 아니 홍시? 망고. 홍시가 조금 더 빨개. 망고가 조금 더 단 것 같아. 여기 계속 있으면 관세모살 주문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든든하게 먹었으니 의상대와 홍련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옳고도 지는 것이 가장 큰 용맹이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가장 큰 공부이다. 웬만하면 안 뒤집어 쓰는 게 좋죠. 근데 저 회사 일하면서 뒤집어 쓴 적 있어. 그냥 귀찮아서. 일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내가 당하고 말지라고 한 적 몇 번 있어요. 자, 의상대가 보입니다. 옛날과 다르게 귀여운 벽돌이 많네요. 아니, 기와. 벽돌이 아니라 기와지. 이렇게 기와에 소원 써가지고 이루어달라고. 의상대는 가깝습니다. 홍련암이 좀 내려가야 돼요. 역시나 예술이죠. 의상대 해도지. 천지개 벽이야. 눈이 번쩍 뜨인다. 불덩이가 솟는구나. 가슴이 용소 숨친다. 여보게 저것 좀 보아. 우끈하지 않은가. 용소 숨친다까지는 오케이. 여보게 저것 좀 보아. 우끈하지 않은가. 우끈 바로 오르지라. 두 명의 작가 같아. 의상대. 여기 핸드폰 꽂혀놔. 만의 한용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
강원도 통영에 있는 12곳의 명승지. 안동팰. 명승지죠. 여기 진짜 아름다워요. 야, 저기 어디냐? 어? 여기 어디야? 저기 서초요. 예. 아빠. 사람들은 이렇게 탑을 쌓는 걸 좋아해요. 어디든 이렇게 쌓으면. 나는 안 하는데 귀찮아서. 여기 정말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풍년암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짜 예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역시 자연입니다. 맞아. 꽃이 예쁘면 더 좋을 텐데 다행이에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씻는 물입니다. 마음을 씻는. 그리고 여기 아기들 있네. 아, 여기는 좀 치면 안 된대요. 낙산사를 몇 번 오긴 했었는데 여긴 처음 가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올라가기 귀찮아서 안 갔던 것 같아요. 느낌상. 너무 아름답죠. 역시 바다는 동해안. 이쪽에서 보이는 의상도입니다. 저희가 일출 명소예요. 바다 색깔 봐요. 동해 짱. 자, 이제 올라가 볼까? 이 보라색 꽃 뭔가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른 계절에 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 나왔습니다. 낙산사 문화재 입장 시간은 이래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도시였어요.